다음은 근접전에서 제일 중요한 버팅. 아까 이제 설명, 제일 처음에 스태틱 부분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이 버팅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기본 동작, 베이직 동작을 공중에서 한번 시연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팅은 근접으로 붙었을 때, 스틱을 쓸 수 없을 때 락킹이나 버팅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버팅 공격은 상대방 근접이 있을 때 상대방 얼굴, 목, 팔꿈치뼈, 손목뼈, 갈비뼈, 가슴뼈를 타격을 하는 근접전에서 아주 유용한 스트라이커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ghting Sense Move Ready. 보게 되면 먼저 하프, 다음 하프, 다음 이때 버팅 들어갑니다. 버텨서 직선으로 상대방 눈이나 코 인중 치고 다시 하프, 그 다음 상대방 머리를 잡고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동작 5 카운터입니다. 1 2 3 4 5 1 2 3 4 5 변형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중상 상중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밀어치고 상대방을 찍어서 근접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까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